배우 이민기와 김고은이 살인마와 미친 여자로 만났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의 한 극장에서 영화 몬스터의 제작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몬스터에서 살인마 역을 맡았고요. 태수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몬스터에서 박복순 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영화 몬스터는 피도 눈물도 없는 남자와 그에게 하나뿐인 동생을 잃은 여자가 서로를 맹렬히 추격하는 스토리를 담은 작품인데요. 평소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두 배우. 작품에서 서로를 죽이려 드는 아주 지독한 캐릭터로 만나서 아쉬웠다고 합니다. 저 정말 고은 씨 너무 좋아했거든요. 전작을 보고 너무 좋아서 같이 하게 됐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있고 설렘도 있었고, 근데 이제 책 내용을 아니까 왜 이 친구를 이런 작품에서 만날까 하고 아쉬움이 있었지만, 실제로 뵀을 때는 처음에 좀 연예인 너무 잘생기셔서 좀 놀랬었고요. 사실 보여주셨던 그 자상함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되게 아쉬웠었어요. 영화가 개봉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우들의 관객수 공약. 이들은 어떤 공약을 준비했을까요? 오랜만이 된다면 준비는 고은 씨가 해오실 건데요. 무대 인사에서 몬스터와 어울리는 율동과 함께 노래를 선보이겠다고 합니다. 500만 한번 넘겨보실까요? 두 배우의 색다른 노래와 율동 꼭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민규와 김고은의 파격 변신이 기대되는 영화 몬스터는 오는 3월 13일 개봉 예정입니다. 만약에 네가 누군가에게